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부! 자, 오늘 해볼 VR은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무인도 생존기입니다. 근데 막 처절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름다운 가든을 꾸미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무인도를 이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히피카! 이동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텔레포트로 하나 보네요. 어? 이거 뭐 있다? 이거 뭐야? 무랑 항아리랑 뭐 동그란데 넣으면은 무슨 항아리가 나오고? 아, 이게 저거구나. 아까 봤던 거, 동그란 거. 잠깐만, 이거 뭐지? 씨앗통인데? 이거 완두콩이고. 이거 집어넣나? 이걸 한번 조합을 시켜볼까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 씨앗주머니랑 완두콩. 그리고 합성을. 뭐야? 요렇게 씨앗이 획득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는 제 침대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여기 무인도긴 한데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네, 여기서 뭐 게임기도 없고 뭐 하겠어요. 독서는 하는 거지. 제가 키우고 있는 알로에고요. 이거 가끔씩 뜯어먹어요.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인데 안녕. 새네? 새야. 제가 깜빡했는데 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일로 와봐. 아우, 귀여워. 팔 위에 올라가나? 여기 손 위에? 응, 안 돼. 그냥 통과해버리네. 이름은 센찡입니다, 센찡. 아유, 귀여운 녀석. 가서 내가 먹이 구해다 줄 테니까 좀만 쉬고 있어. 응, 이쁜 녀석. 자, 이제 문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섬 규모가 생각보다 큰데? 물조리개, 도끼, 갈고리 있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일시키는 거네. 땅을 판다, 씨를 뿌린다, 물을 준다, 자란다. 본격 농장 만들기. 어, 저거 뭐야? 저 펭귄이냐?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안녕. 너 여기서 살고 있는 애니? 날 좀 봐줄래? 야, 여기 봐봐. 짝짝짝짝. 너 뭐해? 아, 녀석? 어, 귀엽게 생겼네? 어, 잠깐만. 이게 먹고 싶은 거야? 너 순무 먹고 싶니? 그렇습니다. 이 외로운 삶에서 제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걸 구해다 줘야 되겠죠. 잠깐만, 그럼 순무. 어, 여기 다행히 여기 있네요, 씨앗이. 요거를 가방에다 담자. 가방에 저장하고. 밭 한번 갈아볼게요. 우와. 와, 이거 대충 갈아도 갈아진다. 아, 다행이다. 밭갈기 선수다, 밭갈기 선수요. 오케이, 요 정도면 충분하겠지? 보자, 인벤토리가 이거였지, 순무. 이거 한번 심어볼게요. 어떻게 심지 이걸? 어? 뭐야? 심어졌어. 어? 톡 터니까 나오네? 자! 자! 줄을 맞춰야 돼. 어, 줄 맞춰서 심으면 되게 이쁠 거. 어, 뭐야? 야! 더 이상 없네요. 아, 다 썼다. 뭐야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네? 너 젖소 더하기, 물개 더하기, 강아지 더하기, 트리케라톱스 더하기냐? 정체가 뭐야? 어, 그래. 어, 귀여워, 귀여워. 어, 뿔. 어, 뿔도 귀엽고. 어, 되게 복실복실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녀석이 완두콩 원하는데, 저 완두콩 씨앗 있잖아요. 완두콩도 옆에다 심어줘야지. 여기다가. 핫!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뭐야 이거? 이거 해달라고? 아, 무슨 말인 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완두콩은 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울타리 타서 비비 꼬면서 자라잖아. 그거네. 어, 생각보다 되게 리얼하다. 야, 그럼 울타리 하나 더 구해올게. 어, 조금만 기다려. 완두콩 내가 자라게 해줄 거야. 자, 울타리 들어서 여기다 심어줄게요. 헛! 됐어! 자, 물조리개 들고. 이거 물 안 채워도 되나? 아,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요. 어, 편한 세상이다, 여기. 자, 일단 완두콩부터. 충분히 들어갔어? 오, 야, 물 주니까 씨앗들이 저기 봐, 흙 안으로 들어갔어. 이거 봐봐, 들어가.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와, 벌써 이렇게 자랐어. 이거 지금 뜯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야, 뜯어버렸다. 이 거의 아스파라거스급? 잠깐만, 못 넣었나? 안 된다. 아, 이거 버려야 되나? 안 돼. 샤, 아깝네 이거. 자, 지금 순무가 많이 자랐어. 잠깐만, 이거 다 자란 건가? 열매 하나만 뽑아볼게요. 우와, 야, 펭귄아, 너 이거 원하는 거야? 이거 맞지? 어우, 좋아하는 거 보소. 야, 야, 아이고야. 하, 이 녀석. 나 친구로 받아주라. 받아줄 거지? 어, 옳지, 옳지. 너 재롱 필 수 있어? 개인기 같은 거 없니? 아, 어, 그런 거 없어. 자, 일단 이 녀석이 원하는 순무를 줬더니 되게 친근해졌거든요? 어, 제 손에도 반응하고 친해진 것 같습니다. 저 친구도 한번 꼬셔볼까? 네 친구도 꼬실 거야. 저기 봐. 한 마리 또 있어. 야! 일로 와! 이거 원하지? 자. 어? 본격 펭귄 꼬시기 게임. 어, 잠깐만, 저기 무슨 배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섬도 있어. 이거 잘하면은 무인도 벗어나서 탈출하는 가? 나 여기서 적응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희망이 보인다 갑자기. 어, 그래, 저기다, 저기. 어, 뭐야, 이리로 가는 길이 있네? 안녕. 이건 뭐지? 이거 보물지도 아니야? 여러분들, 쉿. 무인도 생존 게임이 아니고 보물찾기 게임. 나 갑자기 이거 대박 게임으로 바뀌었다. 잠깐만. 어, 그래, 고맙고. 잠깐 좀, 이거 좀 빌려갈게. 어, 빠브. 빨리 가자. 저기 끝에 있나봐, 저 절벽 위에. 저기 절벽 위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이거 인벤토리 넣고 배 좀 확인해 볼게요. 엔진도 있는데? 이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들어왔는데? 어? 타지는데? 잡아지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저 보물 아직 발견 못했. 자 일단은 저기 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무인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 궁금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가보자. 와 이거 선장된 거 같아. 갑자기 잭스페라우 지금 캐리비안 해적 돼버렸어요. 아니다. 이 정도면 원피스 아니냐? 깬티다 깬티. 자 가까이 갑니다. 또 쿵 하면은 이거 또 부서지는 거 아니지? 자 천천히 살짝만 앞으로 가봐. 스톱. 됐어. 뭐야 이거? 어? 버섯밭이야. 이거 먹으면 커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슈퍼 말이요? 슈퍼 종자 버섯 챙기고요. 이것도 비싼 버섯일 수 있어. 이것도 챙겨주고. 근데 무인도라고 해서 딱히 와서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뭐 그런 건 없네요. 이게 끝인가? 자 이제 후진해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건 솔직히 버섯이 아니죠? 보물 찾으러 갑시다. 자 후진 짜라라라라라라라. 자 최대 출력 전진. 옆으로 커브. 오케이. 저 분명히 지도상 저 위에거든. 절벽 위에 봐봐. 이거지? 봐, 이 절벽 위에야. 야, 올라갈 수 있겠다. 여기 밟고 올라가면. 좋았어. 루트 찾았고요. 보물 루트 발견. 이제 배 같은 거 필요 없죠, 이제? 부셔줘도 돼. 난 건너갈 거야. 샥. 배. 어, 멈췄다, 자동으로. 좋네요. 깽골디급. 야스. 자,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어, 된다. 어? 파쿠르. 파쿠르 지정급? 여기 완두콩 겁나 많네? 잠깐만,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어, 여기만 되면, 오, 오케이, 됐어. 저기 뒤에 보물이야. 가보자, 빨리 가자. 여기야? 잠깐, 지도 좀 볼게. 지금 여기가, 여기면은 이 뒤에 있나? 저 섬을 기준으로 봅시다. 저 섬이 있잖아요. 그럼 저기야.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저기요? 저 길치입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올라가 볼게.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나? 그래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진 않았겠지. 자 건너서 올라가고. 저기 꼭대기에 있나? 여기 끝에 잘 매달려야 돼. 여기다. 올라갔어. 그다음 여기다. 올라갔어. 어? 꼭대기까지 왔는데 뭐 없는데요 별거? 아 토마토 씨앗 얻었습니다.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게 보물이란 뜻이니 설마? 지도! 야 지도도 놓고 왔어 나. 지도 위에 놓고 와. 안 되겠네. 지도를 어디 떨궜지 내가? 아 지도 어디 갔냐? 아 이제는 여러분들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예 감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감으로라도 나 보물 찾아낸다 무조건.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의심이 되네요. 이게 가짜 보물지도가 아닌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꼭대기까지 왔는데 달랑 토마토밖에 없고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지도가 없으니까 아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들 지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다 필요 없고 지도만 보물만 찾으면 돼 우리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야 일로와. 야 이거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가짜 지도야 진짜 지도야. 여기 어디야.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갑니다. 무조건 보물 찾아야 돼요 지금. 자 봐봐. 집이 여기 있어. 집 뒤로 배 선착장 여기 있지. 그럼 이걸 맞춰보자. 딱 모양을 내가 바라보는 데에서 뒤에 섬이 있어야 돼. 저 뒤에 섬 있지. 내가 그러니까 이쯤에 있는 거야 지금 이쯤에. 맞죠? 다리 여기 있지. 간다. 옆에 다리는 작아서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잘 파악해야 돼. 자 일로 간다. 일로 와. 여기 다리를 건너온 거야. 이 다리가 지금 이 다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지 생긴 게. 아닌가? 이 다리가 이 다리 맞는 것 같은데. 자 왔다. 맞지? 그럼 이쯤 어디야? 여기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서 배가 왜 튀어나와? 설마 이건가? 그럼 저쪽이라 반대쪽이란 말이야 지금? 지도가 지금까지 반대야? 여기라고요? 이 다리야 설마? 이 다리 이 굵은 다리가 이 다리 내 지금까지 반대로 갔었어? 잠깐 여기 올라오면 그럼 여기에 보물이 있나? 뭐야? 어? 뭐 이제? 니들 지금까지 나 반대로 갔었어. 보물상자입니다. 역시 나는 루피였어. 깸피. 내가 아무리 길치지만 그래도 찾아냈다 결국에. 뭔데? 어 당근 씨앗.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무인도에서 아주 귀중한 식량이지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던지었는데 다시 생겨나 버리기. 무한 당근 씨앗. 인정. 그게 중요한 게 이거 금융보화가 뭐야 이거? Nope. 야, 이거 뭐야? Nope. 금은보화 못 챙기는 거 싫어하냐?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인도에서 가든 꾸미기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개발 단계 중인 게임이라서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좀 더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환상의 섬을 꾸미러 올게요. 그때는 보물 욕심내지 말고 아름다운 섬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빠붓!